자, 안녕하십니까. 야생TV입니다. 지금 이제 작년에 노지 심었던 그 다리아가 이만큼 컸습니다. 이만큼. 남부는 이렇게 좋습니다. 여러분들 그 중부 이상에 계신 분들은, 전라북도 이상 계신 분들은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사실이죠. 믿거나 말거나입니다. 믿거나 말거나. 자, 폭풍 성장입니다. 그게 지금 한 거의 2m까지 커버렸어요. 이거 중간에 원래는 이렇게 자꾸 잘라주셔야 되거든요. 이게 아까워서 못 잘라서 그렇지, 이걸 자르잖아요.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잘라요. 이걸 자르면 항상 그래, 세상은. 이 가지에서 또 나오잖아요. 이런 데서 또 나오는 거거든요. 이런 부분에서. 그래서 잘라주면 그 밑에 가지에서 이런 순에서 또 나오고, 그러시게 이렇게 크게 키실 필요가 없는데, 이제 위에가 이렇게 아까우니까 그냥 놔두신 거예요, 이게. 제 고객분인데, 대단합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요거는 미니종이에요. 요것도 이제 씨앗을 사다 구입을 해서 했는데, 해년마다 이렇게 나와요. 이거 많이 안 크고, 여기도 이렇게 많이 안 큽니다.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. 아, 요 미니종은 위에 지방 전라북도라든지, 뭐, 그 위에 대전이라든지, 그쪽에 심어보지 않았고, 남부, 경남, 전남 이쪽만 지금 되는 걸 알고 있고, 그쪽만 시험 대비를 했기 때문에,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, 이거는. 그렇지만, 여기 이 품종은 이제, 전라남도, 경상남도, 뭐, 부산, 이제 울산, 포항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온도도가. 참고하셔서, 키우는데, 다할리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니종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으니까, 그때 또 한번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7월 초순입니다.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, 나무 키가 커서 자르고, 자른 후에 자라서 다시 꽃을 보도록 할 겁니다. 지금 꽃이 아주 뭐 엄청 번성을 해서 지금 이런 것은 다 젖고 옆에 피고 새로 나오고 뭐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 월동이 되겠습니다. 노지 월동이 되고요. 보편적으로 비교적 잘 되는 편이고요. 그래서 이거 너무 큰 것은 자르는 거예요. 이게 8월쯤에 완전히 반을 딱 잘랐습니다. 잘랐는데 다시 지금 이제 계속 꽃이 피고 있거든요. 저 밑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깐만요. 자, 그래서 이게 이제 봄에 심어서 이렇게 된 건데, 지금 여기를 잘랐잖아요. 여기 이렇게 잘랐습니다. 여기를. 잠깐만. 이 부분을 다 잘라서 8월 달에 여기를 잘랐어요. 너무 커서.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잘라주시면 적당히 꽃을 보고 자르세요. 대가 이렇게 굵고 있어요. 근데 겨울에 추워져서 이제 서리가 아직 안 왔는데, 남부지방이라 아직 서리가 안 왔습니다. 서리가 오게 되면 이 대가 다 죽고 뿌리가 살죠. 그래서 뭐 전라남도, 경상남도, 뭐 진주까지도 아마 될 겁니다. 창원, 거제 다 됩니다. 다시 이렇게 폈어요. 이렇게 다 꽃이 탐스럽죠. 지금 아직까지도 11월 초인데도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더 잘 묶어줘서 가지를 많이 쳤으면 좋았을 건데, 그냥 꽃 굉장히 좋은 걸 너무 키가 커서 쓰러질까봐 이거를 잘라버렸거든요. 여기 이제 지인, 제가 여기 심고 같이 키우면서 지인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. 작년에도 여기 굉장히 꽃이 좋아서 영상을 찍었다가 미처 못 올렸었는데 아주 좋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달려있죠. 요즘 그 신품종 다할리아는 다 이렇습니다. 어떤 품종이든 다 이렇게 되고요. 전라북도 쪽도 겨울에 조금만 보온해 주시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건데, 간혹 많이 죽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쉬운데, 자,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전라북도 일부 지역 햇빛이 잘 들고 울타리가 돼 있고 그런 지역은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보온을 해도, 위에 비닐 넣고 뭐 보온 덮개 해도 좀 어렵지 않나를 생각합니다. 그건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어차피 이것들도 저온 처리가 되면 꽃도 잘 피고 잘 자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캐서 아무렇게나 매달아 놓지 말고 그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. 그것도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좀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그동안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것 같이 편집을 해서
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. 자, 다할리야 내년에 좀 일찍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올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. 자,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 야생TV 화이팅!